14.8 Associated Item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리기 쉬운 주제이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게요. Associated Type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 코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 열어서 또 코드를 두죠. 하나 템프, 하나 메인 해서 템프 부분에 associated type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 이두 개의 코드를 한번 우리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거는 지네릭입니다. 지네릭 방식으로 구성한 거고, 이거는 associated type 요거예요. associated types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정한 건데, 그러니까 associated type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별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네릭의 일종입니다. 지네릭의 일종인데 트레이트와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두 개가 첫 번째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에 isLT2, isLT2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이죠. 투플 스트럭처입니다. 투플 스트럭처이고 그죠? 그리고 트레이트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릭 트레이트죠, 이게. 그죠? 지네릭 트레이트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들어가서 얘를 임플멘트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임플멘트 하나요? 컨테인즈라고 하는 펑션. 컨테인즈라고 하는 펑션을 임플멘트 하고 있죠. 이 시그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라고 하는 펑션은 마찬가지 셀프를 받아와서 isLT2. 라스트는 마찬가지 셀프에서 isLT2. 두 번째 뒤에 것을 아마 라스트는 얘를 리턴하고 퍼스트는 첫 번째 것을 리턴하도록.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셀프를 받아서.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네릭입니다. 트레이트 지네릭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봤던 트레이트 지네릭. 혹시 트레이트 지네릭이 헷갈리면 이전에 봤던 것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associated type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만큼을 왼쪽에 있는 요만큼을 떼서 오른쪽에 요만큼으로 바꾸자는 거죠.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셀프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뭐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볼 거고 일단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게 뭐냐 하는데 딱히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딱히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뭐가 달라지느냐 하니까 밑에 이 부분 컨테이너를 위해서 컨테이너 스트럭트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컨테이너 이것을 임플멘트를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isLT2잖아요. isLT2. 이것도 같이 캐치 넣는 게 낫겠네. 얘도 isLT2. isLT2 해서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이걸 임플멘트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이 하나, 두 개, 세 개의 펑션들을 하나, 두 개, 세 개의 펑션들로 임플멘트 한 거예요. 그죠? 뭐 이건 어려울 거 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도 임플멘트를 하는데 얘는 associated type이고 얘는 generic이에요. generic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trait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죠? isLT2를 이렇게 임플멘트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 부분 여기 이 부분 대신에 이 부분을 하는 것만 다르죠. 그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리턴 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difference라고 하는 펑션을 또 하나 정의를 합니다. difference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contains는 숫자가 있을 때그 숫자가 포함하고 있느냐, contain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트레이트이고, 그죠? 그리고 이 fn 별도의 펑션 얘는 abc 세 개를 받았습니다. 세 개를 받아서
컨테이너도 받는 거예요. 컨테이너도 받고 ABC를 받아서 뭘 리턴하냐니까 I32를 리턴하는데, 자, 컨테이너는 AB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의 last에서 컨테이너의 first를 뺀 거, 그 뺀 차이만큼을 리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0이고 요게 두 번째 것이 5다. 그러면은 리턴되는 것은 10-5 해서 5가 리턴되는 거죠. 그것을 difference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 펑션에 들어가는 것은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걸 저 아규먼트로 받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받는 것이 컨테이너 contains ab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contains ab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니까 contains ab를 임플멘트한 거니까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i32도 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디퍼런스, 그죠? 그리고 컨테인즈는 AB를 또한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컨테인즈 자체가 지네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테인즈 자체 지네릭이니까 AB를 표시합니다. 당연히. 이 컨테인즈가 표시될 때마다 AB를 같이 포함한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ABC 이렇게 해서 리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될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C 컨테인즈하고 컨테이너는 C의 레퍼런스입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요거는 필요가 없죠. AB, ABC, ABC 요거를 적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더 간결하죠. 왜냐니까 얘는 컨테이너나 컨테인즈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컨테인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에 그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밑에 메인 부분만 같이 볼까요? 둘 다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메인에서 number 1, 3, 10. 이거 컨테이너에서 number 1 들어갔죠. 컨테이너 만들고 다음에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게끔 number 1, number 2 자, 레퍼런스로 받았어요. 레퍼런스로 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컨테인저, number 1, number 2 불린 값이 리턴될 것이고, 그리고 퍼스트 넘버, 퍼스트 넘버, 그리고 디퍼런스 컨테이너, 디퍼런스 컨테이너. 나머지 코드들은 둘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점은 여기서 좀 다른 게 좀 표시가 나죠. 그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드 타입, 여기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이고 이건 지네릭이에요. 지네릭과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표기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뭐 그 뭐 더 파고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점이 또 나와요. 또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표기 방식이 약간 다르고 요런 방식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충분하죠?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것이 associated type입니다. 그리고 phantom type 파라미터는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뭐 1, 2년 뒤에 중급 4년차 정도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겁니다.